네, 다음 뉴스입니다.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주민 3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44km 떨어진 도시까지 화산재가 쏟아졌습니다.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화산재를 품은 거대한 연기가 하늘 위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. 타버린 주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온통 화산재로 뒤덮인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사람들이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황급히 탈출하고 있습니다. 현지 시각 3일 과테말라의 불의 화산이 올 들어 두 번째 폭발했습니다. 화산 폭발로 화산재 구름이 만 미터까지 치솟았고 분출된 용암에 곳곳이 불탔습니다. 또 44km 떨어진 과테말라 시티에도 화산재가 쏟아져 내렸으며 과테말라 시티 국제공항도 폐쇄됐습니다.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170만 명이 화산 폭발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. Hemos decidido convocar a un gabinete de ministros. Automáticamente de aquí nos vamos a casa presidencial en donde vamos a plantear la necesidad de solicitar o plantear un estado. 과테말라 당국은 인근 지역에 적색 경보를 내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. TV조선 고서정입니다.